와우, 시체 폭발. 세상에, 맹독 속매라니. 속매의 유혹. 속매 참기 레벨 99. 레벨 999. 다리 걸기. 엘리트가 라가블린 보초기 이런거면 괜찮을텐데 빨간만 나와서 우어 하면은 터질 가능성이 높다. 보초기 나와도 많이 맞을 것 같고. 총매 강화하고 빌어야지 뭐. 시폭 총매는 갈 수 있겠다. 이 정도면은 핸드 진짜 잘 나왔다. 진짜. 나가볼. 야, 개꿀. 아이고, 형상까지 되는 날인가? 해시계 압축 총매덱을 암시하는 것인가? 이 삭막한 텀탑에도 한 줄기 인심이 남아있는 걸까? 탄성 플라스크. 이거 해시계 심호흡 하는 게 제일 낫겠지? 가방 너무 아쉽다. 매우 과학적인 저금통이군. 이건 자선 사업 아니에요. 포션을 먹어봐라. 안 먹어도 되지. 귀를 찢는 비명.
야, 이거 촉불 시체 폭발불. 와, 이거 일막에서 이렇게 파밍이. 해시계도 있겠다. 압축만 잘하면은 클리어가 올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것은 플래그였고. 압축만 하면 된다. 폭주 불쾌, 폭촉, 폭탄촉. 압축만 하면 되니까 왕관 집자. 압축만 하자. 압축만 하면 깰수 있다. 상점 하나, 상점 둘. 대충 제비놓고 압축만 하면은 클리어 각인데. 제비다. 제비는 근데 애들 잡아서 얻는 게 낫지. 제거하려면. 제비가 지금 그렇게 중요한 카드도 아니야. 시체 폭발. 공중 제비, 킹중 갓비. 포션 아낄까 말까, 아낄까 말까, 아낄까 말까. 4뎀, 꼴랑 4뎀인데 아끼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선택, 그 판단. 4뎀. 세련의 축복. 압축.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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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제거, 돈, 제거, 돈, 제거, 돈, 와! 200원. 아싸. 진짜. 카카 한 마리만 팬 다음에 시체 폭발 걸어야지. 야, 이거지. 이게 사일런트지. 고대 포션 들고 가자. 귀 찢어져라. 폭주 촉매가 안 잡히네. 포션 강화 한 턴입니다. 우리 형상. 근데 그냥 1뎀 맞아도 되지 않을까? 다음 유물이 뭐가 나올까? 아니면 다음 유물에 뭐 응? 어? 응? 어? 배낭이랑 도박치 둘다 빠졌다는 사실이 떠올라서 슬프네요.
그랜저 안 들고 갈까? 그랜저? 하찮은 전략. 괜전 잃고 되니까 진짜 집기 싫다. 근데 괜전 있어야 복주 총매 잡지. 허허. 형상 개좋다. 이게 대기지. 총매가 구하 빨리. 귀 찢어져라. 제비다. 제비 넣어야 돼? 안 넣어도 되지 않나? 15으로 간다. 차라리 고개 주십시오. 두뇌 불가동. 두뇌 3000% 가동 중. 폭주 기체비 시체 폭발한단다. 아, 세모한까지 계산된 도박까지. 어서오세요. 좋은 거 다 나오네. 폭주를 들고 가야 총매량 쓰겠지? 시체 폭발. 탄성 플라스크 통통 튀는 거 보기 좋네. 템포가 워낙 빨라서 괜전 먼저 강화할까? 현재 모드 치시면 너무. 본체에다가 충매 거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근데 지금 충매를 못 뽑으면은
쪼매난 애들 둘이 다 가져가는데 시폭을 걸어서 애들 다 터뜨리는 게 낫겠지. 폭주를 다시 되찾아야 돼. 여기서 형상 써도 아무 상관없다. 폭탄 쪽. 총매 쓰면 잡을 수 있는데 15급 스택 쌓는 게 낫겠지. 이게 사일런트지. 연금 괜히 데리고 있지 않을까? 어차피 포션 아끼면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연금 낙업. 아쉽네. 연낙업. 상점 보면서 재거나 잘 하면서 합시다. 뒷갈 중독 포션 왜 저렇게 힘 빠지게 생겼지? 형상이 먼저 잡히고 다른 애들이 잡혔어야 했는데 왓츠 스토리도 저기 생겼습니다. 이게 아닌데. 쑥 가야겠죠. 딜 모자랄 것 같으니까. 실과 반응. 도박구는 못 봤습니다. 낙업 효과. 연막탄 같은 애들도 못 가네요.
어서 오세요. 뭐야 이거? 핸드가 왜래? 폭탄 촉. 슈퍼 패스트 모드입니다. 오리아르콘, 아이고, 아이고, 필요한 거 다 나오네. 발 돌리면 필요 없겠지. 죽기 전에 죽이면 필요가 없다. 내 돈 300원. 추락 이벤트 한번 떠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인공물 갈 거 없다. 물음표 가봤자 이상한 것만 나올 것 같은데 물음표 갈까? 칼날 여왕 이벤트 같은 것도 있으니까. 응, 현두미. 와, 10댐이나 맞네. 역시 킹갓 황짱 현두민. 어서오세요. 나이스. 야, 아, 명치 가야지 이거는. 아, 이겼네. 하하, 터져 죽어라 멍청이들. 전등 고개가 안 나왔네. 왕관이라서 안 나올만해. 괜전히 포스트 생기는 바람에 이게
홈에 바로 걸어보세요. 안 될 것 같겠네. 잘하네. 귀 찢어져라. 10폭 2스택이면 2배입니다. 돌토체스 해볼까요? 돌토체스는 딱히 시드 안 받아도 되나?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나? 돈 내야 돼요? 안 낼래. 드롭스 되지 않나? 24 곱하기 9면은 얼마냐? 216딜. 그러면 잡을 수 있네. 수골 MG. 달팽이 개 허접색. 달팽이 8스택으로 잡아내. 뭔가 아싸라서 PVE가 더 편한데. 인공물 까야 되니까. 허허. 덱싹을 돌려서 괜전 형상 찾는 게 먼저일까? 드루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더러운 인공물. 방패가 체력이 많은 것, 그것이 바로... 아니... 창이 체력이 더 많은 게 모순이죠. 아니 말고... 매끄러운 돌. 강정. 심장은 인공물 깔 필요 없지. 강정으로 갈아탄다. 아, 모기색.
야, 일로와. 색 두고 보자. 야, 총매 맨 밑에 있네요. 하, 세상에. 새롭게 꼬였네. 와, 15까지 저기 있는 거 봐. 에, 게임 계속. 아, 내가 이겼다. 심장어 접착. 진짜 드루 꼬일 만큼 완전히 꼬였네. 그래도 형상 빨리 나온 거는 다행이긴 해. 하긴, 뭐 그거 안 하면 되지. 심장 허 접착. 넌 이미 죽어 있다. 심장도 잡았는데 모기도 잡아야 되는 거 아닐까? 점수는 331승. 심장은 잡았지만 날 못 잡았지. 후후, 내가 최종 보스다. 심장은 못 잡아도 모기는 잡아야 되는데. 아, 오랜만에 1층에서 터졌네요. 하이랜더. 대갑 주관으로 엘리트를 안 갔음.